때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보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옆에 그냥 그 해설 나와 있는 거. 일제로 해서 네. 금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보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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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브릿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돼가지고 여기에 시대가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부정사의 완료 시제가 더해진 거라서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겠죠. 요게 to have pp의 모양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여기 지금 이 문장에 쓰인 주어 동사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완료 시제를 쓰는 이유가 뭐 경험, 결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먼저 발생한 일을 완료 시제로 쓰기도 하거든요. 과거 완료 쓸 때처럼. 그래서 사건의 순서, 접속사가 없지만 사건의 순서를 나타낼 때 시제를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독해할 때 필요하실 수 있어요. 가진 목적어 정리 되셨나요? 가진 목적어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냥 좀 앞에 주어가 좀 길어지니까 it을 사용해서 it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뒤로 목적어 쪽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주어가 있었잖아요. 가진 주어는 주어 자리가 기니까 뒤로 보냈었고 네. 얘는 목적어 자리가 기니까 뒤로 보내는 거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가진 주어를 더한 거예요. 삼형식 플러스 가진 주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5형식이잖아요. 가진 목적어는 5형식이거든요. 동사는 세 개밖에 없어요. make, no, no는 consider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find 이렇게 네. 이 정도. 그러니까 갖다 목적어 놓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가고 진짜 목적어가 이렇게 부정사면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떨이 나오기도 하고요.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요 이시라고 하는 것을 대수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으로 가버리면 찾으셔야 되니까 동사 make의 경영사 끊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계속 글을 보시면 안 헷갈리죠. consider의 경영사 find의 경영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용사하게 만든다, 형용사하다고 생각한다, 형용사하다는 걸 안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가 끝낸 것을 보신 거예요. 해석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쪽에서는 그거 없잖아요. 그쵸? 네. 12번 같은 경우에 전체사에 관계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만 바위가 해석이 되죠. 그쵸? 네. 해석을 하시려면 이렇게 또 해석법으로 정리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선행사 있고 전체사의 위치 이렇게 끊어야 뒤에가 완전하구나 확인할 수 있거든. 내가 다타동사가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동사가 쓰였다면 이제 이렇게 완전한 불완전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도 등장했네요. 가진 목적어.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걸 자는. 그리고 특별하게 find를 쓰든 consider를 쓰든 no를 쓰든 의미상으로 특별히 다를 건 없죠. 아니다 생각하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사연은 또 있으니까 봐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병렬 영역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역하셔도 되고 이게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때문에 보는 계속 하셔도 되고 대신 얘가 생략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글을 물론 다 읽고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겠지만 요 부분에서는 항상 나도 A라고 쓸게요. A 쓰고 B라고 했을 때 요게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네. 추가된 내용이고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다룰 확률이 높죠. 그래서 위치 확인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예, 이 앞에 있는 예제가 올소여서 또한 역시 만큼처럼 그대로 원큼처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신정보가 항상 답이 될 거예요. 그걸 읽으실 때 조금 더 무게 두시거나 이게 답일 거야, 이걸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겠죠. 조동사의 해부 PP도 계속 잘 하시면 되고 라던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던틸이 있는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간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라던틸이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1500년대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 요일이다. 요일 나도 어떻게 나한테 만데 그래버리면 화요일 날 만약 우리말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돼요.